네, 오늘 시장에서 수급이 몰리고 있는 종목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 공부해 보시죠.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신일섭 전문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세 가지 종목들 추려오셨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오스테오닉입니다. 오늘장에서 6% 넘게 뛰고 있습니다. 시장을 크게 이기고 있는 종목이고요. 현재 6,3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골절 함용판이나 나사를 제조하는 업체라고 합니다. 뼈가 부러지거나 했을 때 들어가는 그런 용품들인 것 같은데 정확히 뭐 하는 회사입니까? 네, 그 어르신분들 이제 그 겨울철 다가오면은 그 요 병원에서 이런 거에 많이 의존을 하실 텐데요. 네. 요런 신소재들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그, 좀 희소식입니다. 여기 옛날에는 이렇게 다쳐버리면은 이제 큰 그 사고를 당하면은 다 부러져가지고 어떻게 뭐 재생할 뭐가 없었죠. 그리고 뭐 철심 같은 거 박는다고 이제 뭐 그거 있었잖아요. 그 영, 저기 드라마에도 나왔잖아요. 드라마, 라이프에. 뭐 그 동네 문성근 원장님이 원장님 된 이유가 그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들 다 몸 안에다가 철 넣어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근데 이제 이게 철이 네. 그 인간의 그 어떤 저기랑 다른 재질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생분해성 수지라든가 인체랑 인체의 조직이랑 굉장히 유사한 재료들이 많이 나오면서 그렇게 막 그 다 인공 저기가 되지 않아요. 막 로봇. 로봇들이 되지 않아요. 막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 동네의 80%가 반이 저기라고. 그래서 그 드라마에서 저기 수술 많이 해서 돈 많이 벌어다 줘가지고 문성근 씨가 원장이 됐거든요. 그래서 막 조수무 씨가 나중에 엄청 까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스포츠 메디신은 관절 인대에 쓰는 재료고요. CMF는 두개골, 안면, 턱에 사용되는 재료. 트라우마는 손발, 팔다리, 어깨. 요쪽에 쓰이는 재료고요. 그다음에 미용 제품으로 생체분해 리프팅 실 이런 것들 특히 이제 보통 신경외과나 정형외과에 들어가는 의료기기를 만듭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한 대로 이제 큰 사고가 나서 이제 두개골이나 뭐 턱 이런 것들은 정말 큰 사고 아니 큰 사고 아닐 수도 있죠. 근데 그 큰 사고로 이어지는 거죠. 겨울철에 이제 다리에 힘이 없으시는데 내리막길을 가다가 얼음에 미끄러져 버리면은 이제 균형을 잃고 머리로 떨어질 수도 있고 턱으로 떨어질 수 있고 안면부로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럴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한 어떤 미용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구조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심각하죠. 턱을 다쳐버리면 이제 씹지도 못하고.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금 재료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스포츠 메디신은 관절이나 연조직 인대가 과도한 힘으로 부분 또는 완전 파열되었을 때 인대를 뼈에 고정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관절 보존제고요. TNE는 외상 재건에 적용되는 외상과 상하지에 적용되는 지금 아까 전에 말한 대로 두개골 안면 턱 등 여기 적용되는 겁니다. 이 오스테오닉이 만드는 이 정형외과 재료가 세 가지 목적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 접합. 그러니까 사고로 인해서 뼈가 골절되거나 뇌수술을 위해서 임시로 두개골을 제거했다가 파편을 다시 붙일 때 그러니까 어쨌든 접합시킬 때죠. 접합시킬 때 필요한 임플란트를 우리가 이제 오스테 임플란트는 절로 떠났으니까요. 오스테 임플란트는 치과 쪽이었죠. 여기는 신경외과나 정형외과 쪽 임플란트입니다. 그래서 접합시키는데 임플란트를 사용해서 고정하는 것. 그 목적이 하나 있고요. 대체가 있습니다. 대체. 종양이 걸렸을 때 뼈를 제거해야 되는데 그 뼈가 제거된 위치에다가 다시 뭔가를 대체제를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위치 및 고정시켜서 기존 뼈의 역할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조정은 뭐냐? 성형이라거나 아니면 뼈가 잘못 생겼을 경우에 기형 치료 및 성형을 목적으로 해서 뼈의 위치를 조정한 후 임플란트를 고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스테 임플란트가 하던 그 이빨 임플란트랑은 다르게 정형외과적 임플란트를 얘기하는 것이죠. 네. 접합 대체 조정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임플란트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오스테오닉은 글로벌 경쟁사 대비해서 15%에서 30%가량 저렴한 가격이 장점입니다. 물론 가격이 무조건 싸다고 해서 다 쓰는 건 아니고 가격이 싸면서 품질이 좋으니까 가성비로 선택을 많이 하죠. 수출 비중이 40%고 대부분은 파트너사를 통해서 ODM, OEM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 혹은 직접 해외 대리점을 통해서 판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가장 큰 부분은 파트너사를 통한 건데 파트너사들이 굉장히 인지도나 네임밸류가 좋아요. 진머 바이오매트를 통해서 스포츠 메디신을 판매하고 있는데 진머 바이오매트는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1927년에 설립되었고 정형재건 스포츠의학
여기에서 다양한 제품을 제조해서 100개국 이상에 판매를 하고 있고 매년 10조 원 안팎의 정형외과 의료기기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세계 글로벌 시장 점유율 2위고요. 1위는 존슨앤존슨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이오맷이 최근에 연골 조직을 회복하는 이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인바디라는 회사를 2억 7,500만 달러를 주고 인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연골 조직 회복 아니면 관절 보존 이쪽 관련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있다는 모습이 보이는데 오스테오닉의 OEM, ODM으로 바이오맷 제품이 팔리고 있다. 오스테오닉의 스포츠 메디신 제품은 생분해성 복합 소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한 대로 무슨 뭐 인조인간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철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생분해성 복합 소재이기 때문에 그냥 녹아요. 체내에서 수개월 내 자연 분해가 돼버리는 생분해성 소재이기 때문에 2차 수술이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 이전에는 뭐 철이나 이런 걸 넣었다가 이 지지를 해준 다음에 다시 빼는 수술을 해야 되긴 됐는데 이건 생분해성 수술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수술 시 절개 부위를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그 두개골, 뇌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두개골을 절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절개 부위가 크면 클수록 굉장히 어려운 수술이 되거든요. 근데 절개 부위를 최소화할 수가 있고 최소 침습적 시술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CMF, 아까 전에 CMF는 코의 성형 재건, 그리고 두개골, 뭐 구강 아간면 여기 적용되는 임플란트라고 했는데 비브라운이라는 회사가 대신 판매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에 수출하고 있고요. 2019년 1월에 비브라운하고 CMF 제품 글로벌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요. 비브라운은 1839년에 설립됐습니다. 100년이 넘었죠. 독일에서 설립된 의료기기 전문회사고 현재 60개국의 현지 법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브라운은 지금 매출이 13조 2,338억 원 작년에 기록해서 이 분야 글로벌 1위입니다. 결국에는 비브라운하고 지금 바이오매트가 이 그 스포츠 메디신하고 CMF 제품 오스테오닉 거를 OEM, ODM으로 받아서 자기네 브랜드를 달아서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짱짱한 지금 브랜드 회사들을 통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그 판매 루트가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관계사들도 좋은 관계사들도 보유하고 있고 포트폴리오도 다각화하고 있는 오스테오닉 살펴보셨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갈게요. 빅텐츠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갑자기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고 주가 왜 이렇게 잘 가니 하고 봤더니 최대 주주 변경 이슈가 있네요. FNF에서 DB 프라이빗 에쿼티 PE로 최대 주주가 변경된다고 합니다. 창업주가 엑싯에 성공했나 봅니다. 이 종목 어떻게 보십니까? 네, 빅텐츠는 코넥스에서 오랫동안 있다가 코스닥으로 들어오는 데 성공한 기업이죠. 네. 자, 상장하는 그 루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코스피나 코스닥에 직상장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코스피나 코스닥에 직상장할 스펙이 안 될 경우에는 코넥스 시장에 일단 들어갔다가 지금 코넥스 시장이 그 거래량이 자꾸 좀 저기해요. 좀 마이너하긴 한데 어쨌든 간에 옛날처럼 그런 뭐 저기 무슨 1대1로 만나가지고 거래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라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신뢰성이 있죠. 그래서 코넥스 시장을 갔다가 우리나라는 승강제거든요. 승강제. 코스닥이 아무리 나스닥을 벤치마킹했지만 셀트리온도 코스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3부 리그, 2부 리그, 1부 리그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코넥스에 가서 잘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고 그래서 코스닥에서 잘해서 코스피로 가려는 다 그 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을 아무리 뭐 특성으로 분류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너무나 시장이 조그마하고 인지도가 높은 글로벌 기업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뭐 막을 수 있는 수단은 없습니다. 다 코스피로 좋다고 가는 것을 법적으로 막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코넥스로 대비를 했다. 아니면 아예 스펙으로 상장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스펙을 통해서 스펙 돈 뭉치랑 합쳐가지고 우회 상장을 하는 그런 루트가 있죠. 정상적인 우회 상장이죠. 우리가 무슨 빈 껍데기 회사를 차린 다음에 뭐 조막손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불법 자금 가지고 작은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우회상장하는 그거는 불법 우회상장이고 이 스펙을 통한 거는 우회상장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제도를 통해서 상장하는 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빅텐츠는 코넥스에 들어오는 걸 선택했습니다. 코스닥으로 상장을 하기 어려우니까 코넥스에 상장을 했다가 코스닥에 상장하는 그 이 기쁨을 맛본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뒤에는 FNF가 사실 있었어요. 네. 지금 주요 매출은 드라마 제작, TV 방영 수입에서 27.8, 음반, 드라마 OST에서 0.5, 광고 협찬 수입에서 6.8,
국내의 판권 판매가 65, 국내의 판권 판매 사용료 이게 65%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내의 판권을 판매했다는 것은 자신이 IP를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일단은 자신의 IP가 많다는 게 강점이고, FNF가 2022년도 3월 달에 235억 원을 투자해서 빅텐츠 지분 50.77%를 인수해서 경영권을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영권을 획득하고 나서 코스닥에 이전 상장을 해서 굉장히 흐름이 좋았습니다. 네. 2003년에 회사가 설립됐을 때 조윤정 대표가 지금도 대표인데 음악백과라는 회사로 시작을 했고요. 음악백과가 이 김 프로덕션으로 변경이 됐고 나중에 이제 빅텐츠의 이 전신이 됩니다. 이게 예전에는 센 것들이 많았어요. 2003년에 회사를 설립하자마자 2004년에 대박을 터뜨립니다. 발리에서 생긴 일. 자, 여기서 퀴즈입니다. 조인성 씨는 그 전화씬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먹을 입에 넣었을까요? 안 넣었을까요? 넣었잖아요. 여기도 저기가 있네요. 아, 자, 다들 넣었다. 자, 다들 자 이걸 다들 네. 아, 이거를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원래 장면은 무엇인가? 원래 장면 그거 아닙니다. 아, 이겁니다. 아, 이거 아니에요? 네, 원래 장면 이겁니다. 근데 왜 다 이렇게 알고 있을까요? 다 왜 이렇게 알고 있을까요? 엑스맨에서 앤디 씨가 오버해가지고 이걸 따라한다고. 그래요? 이걸 따라해서 그 뒤에 아이돌들이 다 그거 발리에서 생긴 패러디라고 이걸 따라한 거예요. 조인성 씨는 주먹을 문 적이 없습니다. 네. 어쨌든 저기 씬. 어쨌든. 이 씬이 대박이 나면서 조인성 씨랑 네. 소지섭 씨가 여기서 슈퍼스타로 그 자라난 발돋움이 됐고요. 네. 발리에서 생긴 일의 IP를 아직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에 판매될 때마다 판권 수수료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008년에 쩐의 전쟁, 이것도 박신양 씨가 나오면서 히트를 쳤습니다. 이때까지 아주 좋았죠. 그 다음에 2012년도에 K-POP 최강 서바이벌 했고요. 이때는 서바이벌이 굉장히 슈스케나 이런 것들이 유행하던 때였어요. 근데 2013년에 기황후, 물론 역사 왜곡이라는 말이 많았지만 다들 그 하지원 씨랑 저 누구죠? 그 키트 수중 키스 진 그거 다 지금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저도. 근데 일본 NHK 판권을 팔았습니다. 그다음에 2014년에 코넥스에 들어오죠. 그래서 코넥스에 있던 때 차트를 보면은 이 봉이 띄엄띄엄하고 거래량이 없어요. 코넥스는 거래 잘 안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거기서 쭉 나가다가 이제 국내 최초로 아마존 프라임의 커튼콜을 판권 매출합니다. 판권 매출을 합니다. 그다음에 FNF 그룹으로 저기 편입이 되죠. 발리에서 생긴 일이 어느 정도였냐면 그때 평균 시청률이 26.7%였고요. 최고 시청률이 40.4%였습니다. 그래서 IP죠. 인텔리케철 프로퍼티 라이트, 지적 재산권 이걸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총 23작품에 대해서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좀 논란이 됐던 게 2021년도에 달이 뜨는 강 이거죠. 여기서 우리가 학폭 요즘에 너무 많이 나오니까 여기서 이 주인공분이 정말 끔찍할 정도의 학폭 그 내용이 이제 나왔는데 그래서 이 제작사가 엄청나게 소속사가 엄청나게 돈을 물어주라고 이제 판결이 나왔어요. 막 애를 뭐 어떻게 뭐 막 괴롭히고 했는데 막 정말 지저분하게 괴롭혀가지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2021년도에 달이 뜨는 건 그게 있었고 그 다음에 50부작을 만든 경험이 많이 있다는 게 이제 강점이거든요. 금나와라 뚝딱이 2013년에 50부작, 기왕호가 2013-14년에 50부작이었고요. 몬스터가 2016년에 50부작, 당신은 너무합니다 2017년에 50부작, 진짜가 나타났다 2023년에 50부작. 이게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장기를 요즘에 물론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 버렸죠. 대하 사극이나 이런 게 다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그 넷플릭스에서 몸값을 2~3억 받던 그 연예인들한테 10억, 20억을 줘버려가지고 지금 공중파가 감당을 못해서 다 없어졌어요 지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조선 왕비 열전을 2023년도, 2025년도 제작해서 100부작으로 방영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제작한다는 뉴스도 계속 나왔는데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변화가 생겼어요. 지금 주가가 오른 변화가 뭐냐면 FNF가 네. 결국에 지금 본업이 안 되고 있잖아요. 본업이. FNF가 지금 마법을 부린다고 김창수 마법이라고 하다가 주가가 완전 꼬꾸라져서 제자리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뭐 디스커버리를 살려야 될 때가 됐거든요. 지금 MLB가 성공했는데 거기다가 디스커버리를 얹어갖고 성공을 시켜야 될 때가 돼서 지금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FNF가 보유한 빅텐츠 주식을 지분 42.83을 2만 1천 원에 매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윤정, 아까 전에 대표 있죠. 처음에 시작했던 빅텐츠 대표가 보유한 빅텐츠 주식 50만 4,505주 16.04%에 해당되는 것도 FNF와 같은 가격에 매각했습니다.
DBP에다가 사모펀드에다가 27.08을 이 매입을 시켜가지고 최대 주주에 오를 예정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게 변화에 따른 그 기대감 때문에 빅텐츠가 지금 일단은 이렇게 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변화에 대한 기대감 과연 FNF 덕에 어쨌든 간에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오는데 성공을 했으나 FNF가 본업이 지금 좌절되는 바람에 계속해서 밀고 나갈 여력이 떨어져서 매각을 했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상호펀드가 받아가지고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다는 이런 그 어떤 저기 때문에 그쵸. 포텐셜 때문에 일단 가격은 올랐습니다. 네. 과연 FNF에서 상호펀드로 넘어갔던 이 부분 그리고 아까 IP 작품을 23개 갖고 있던 이 부분 그 발리에서 생긴 일을 히트시켰고 50부작을 많이 그 방영을 시켰던 제작했던 네. 이 경험이 있던 빅텐츠 과연 어느 정도의 그 상승 여력을 보여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빅텐츠 올해로 설립 21주년을 맞은 콘텐츠 제작사고요. 최근에 또 100억 이상의 제작비를 투입해서 완벽한 가족을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이 작품이 또 히트할지도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갈게요. 바이오다인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자궁경부암 예방 가이드라인 개정 소식과 맞물려서 주가도 신고가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요즘에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의 기술 수출이 대단합니다. 지금 알테오젠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그 많은 기업들이 터트려서 리가켄바이오, 에이베바이오, 펩트론 유망한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죠. 근데 바이오다인은 특이하게 기술을 수출한 게 아니라 기술의 특허를 수출했습니다. 가장 첫 번째고요. 특허를 수출한 건 처음입니다. 그리고 로슈가 그걸 받았는데 블로잉 기술에 대한 특허거든요. 이게 공기압을 이용해서 액상세포 상태의 검체를 슬라이드에 펼치도록 하는 건데 왜 펼치는 게 중요하냐면 자궁경부암을 세포 진단할 때 세포를 면밀히 관찰해서 정확히 진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슬라이드에 쫙 펼치는 블로잉 기술이 필요한데 이거를 2019년에 로슈가 특허를 사갔습니다. 근데 로슈가 이때 사가고 로슈인 걸 밝히지 않았죠. 비밀 때문에. 근데 올해 초에 로슈란 걸 밝혔습니다. 근데 올해 초에 밝혔는데 바이오다인이 그동안 묵혀놨기 때문에 시장의 반응이 없고 오히려 폭락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뜨기 시작했거든요. 왜냐하면 올해 4분기부터 바이오다인의 블로잉 기술이 탑재된 로슈의 진단 키트가 글로벌 출시될 게 기대돼서 지금 바로 눈앞에 목전에 다가왔기 때문에 오른 것이죠. 만약에 이게 판매가 되기 시작하면은 정액 로열티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LBC 용액 바이알당 정액 로열티 수령하는 조건이었고 계약 기간이 2039년 2월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그 로슈의 요 지금 진단 검사가 WHO가 발표한 자궁경부암 예방 가이드라인 중에서 인체 유두종 바이러스 양성 환자에게 분류 검사할 때 추가로 로슈에 이 진단 검사를 해라. 이게 나왔기 때문에 블로잉 기술을 2019년에 수출했었잖아. 그럼 로슈가 팔 때마다 이 받을 걸로 지금 계약이 되어 있는데 대박이겠네 하면서 지금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네. 바이오다인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현재 구간에서 5% 가까이 상승하고 있네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